어쨌든 이 첫 배터리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배터리가 나왔거든요. 그렇습니다. 리퍼트와 홍성훈의 첫 배터리가 조합이 많은 뭐 야구 팬들이 정말 기대하던 그런 조합인데. 예. 야, 이게 사실 이제 7에서 점수를 이제 더 이상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포수 홍성훈이요? 자, 우리 홍성훈 선수는 현역 시절에 OB 베어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시절에 포수 마스크를 끼고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면서 한 번도 포수 마스크를 낀 적이 없는데요. 성훈이 형 말 좀 하고, 성훈이 형 말 좀 해! 긴장하지 말고! 해초! 아이야! 아, 죄송합니다. 내가 망치면 안 된다. 다짐하고 정말 심장이 진짜 너무 떨렸어요. 뭐 2루까지도 생각 안 했어요. 2루 도루하면 다 살려줘도 돼. 투수 리드만 열심히 잘하자. 그리고 지금 7대1에서 더 벌어지지만 말자. 화이팅 화이팅 리퍼트! Let's go, Dusty! 자, 박지영 선수, 이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선수 중에 하나예요. 맞아, 맞아. 야, 뭐야? 자, 130까지 찍힙니다, 리퍼트! 출발됐습니다, 리퍼트. 리포트가 초구를 딱 던졌는데 솔직히 여기 딱 맞는 순간 던지는 걸 잊어먹었어 내가. 근데 나도 모르게 던지고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정답인 거죠.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. 그리고 리포트가 또 배려를 좀 해줬어요. 공을 제가 잡았을 때 한 발 앞으로 나와줬어요. 거기서 제가 감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. 던지는 게 정확히 막 되니까 투수 리드가 내가 예전에 그 DNA가 막 국가대표했던 DNA가 막 올라오고 시작한 거죠.